안녕하세요. 전국에서 정말 좋은 차, 가성비 좋은 차, 장고장 안 나는 차, 자 그런 차만 소개하고 있는 굿모닝 추억들 김기범 대표입니다. 오늘 준비한 차량은 바로 포드 익스플로러 모델인데요. 자 어제도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. 하지만 오늘도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 그 이유가 요즘 이 차량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이제 국산차 소렌토나 산타페보다 익스플로러 차량을 더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사실 이 차량 굉장히 좋잖아요. 2.3 같은 경우에는 연비도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3.5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. 자 저희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구독자분께서 마침 또 이 차량을 차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지금 준비를 해봤습니다. 가장 대중적으로 잘 팔리는 그런 모델 바로 익스플로러 5세대 모델. 자 그중에서 10만 킬로에서 14만 사이에 있는 차들만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. 또한 신형 범퍼로 교체된 차량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아무래도 구형보다는 신형이 낫겠죠. 지금부터 한 대씩 추천드리도록 할게요. 저희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셨던 그런 조건으로 찾아봤습니다. 자, 바로 이 차입니다. 오늘 지금 다섯 대만 딱 추천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처음에 차량은 바로 검정색 모델입니다. 아주 예쁘죠? 신형 범퍼 그릴로 교체를 했습니다. 이렇게 신형으로 사시는 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타실 때 좋겠죠? 또한 실내도 정말 아주 많이 깨끗합니다. 그런 점도 있고요. 옵션은 뭐 완벽하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죠. 자, 이 차량 1840만원. 자, 용도 변경 없고요. 렌트 이력 없습니다. 파선 내비, 파워 트렁크, 통풍, 차선 이탈, 크루즈 다 들어가죠. 16년식 13만 9천 킬로, 1840만원. 성능 점검 보시면 자, 미세누유가 전혀 없다는 점, 그리고 후드 교환 하나 있습니다. 사고에 들어가진 않아요. 단순 수리죠. 자, 이 차량 일단 이 정도면 추천드릴게요. 다음 차량 볼게요.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많으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5세대 중에서 가성비 좋은 것만 찾고 계셔서 제가 원하는 거랑 똑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느꼈습니다. 두 번째 추천 모델 바로 1880만원 2.3 AWD 리미티드 완전 무사하고 보험 이력 없음. 그 많이 가장 착각하시는 게 보통 3.5 포드를 사셔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연비 같은 거를 따지신다면 당연히 2.3으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마트 밖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그러시면은 당연히 3.5로 사셔도 됩니다. 왜냐면 3.5가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. 자, 이 차량 시트의 상태도 아주 좋아요. 1880, 자 10만 킬로, 16년식. 와, 이 정도면 완벽하다고 볼 수 있겠죠. 이 정도면 좋네요. 역시나 다크그레이 색상. 자, 검정색보다는 요즘은 좀 다크그레이가 조금 잘 나갑니다. 그만큼 차량 색상 관리가 아주 쉬운 편이거든요. 자, 이 차량 완전 무사하고 차량, 그리고 미세누유도 전혀 없어요. 자,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찾으시죠. 또한 고속도로 주행 시 이 차량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. 워낙 차가 크기 때문에 옆에 가지 않으려고 하죠, 사람들이. 그런 점도 좀 장점이죠. 자, 다음 차량 볼게요. 이 시간 차량 보기 전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도 잠깐 보겠습니다.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.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. 이런 말씀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어렵죠.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키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.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요. 내가 막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막 사랑해지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져요. 차량 설명 드릴게요. 자, 다음 차량 세 번째 추천 모델은 이 차입니다. 똑같은 색상, 검정 색상입니다. 검정색이고 일단은 이 차 같은 경우는 1899만원 2.3 AWD 리미티드 16년식에 11만 7천 킬로입니다. 가격대는 지금 거의 비슷비슷합니다. 그런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. 시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없겠죠. 자, 이 차량 그냥 무난한 차량이죠. 자, 완전 무사고 차량, 그리고 미세누유 전혀 없는 모습. 이런 차량 금방 팔리죠. 이런 차량 추천드릴게요. 자, 다음 차량은 아주 멋진 차량인데요. 조금 돈을 더 보태서 17년식으로 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이 차량 어제 매입을 한 차량인데요. 1인 신조 차량 1950만원 17년식에 13만 9천 킬로 AWD. 일단 주행거리는 14만 가까이 탔지만 그래도 연식이 너무 좋아요. 2017년 11월 저는 이 차량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자, 15년식이나 16년식보다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내가 주행을 많이 안 하면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식 좋은 거 17년식을 추천드리고 싶어요. 뭐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주행거리보다는 연식 좋은 걸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. 이렇게 관리를 잘한 차량 아깝죠? 이런 차량 아마 금방 팔릴 겁니다. 자, 성능 점검을 보시면 완전 무사고죠. 그리고 전혀 뭐 따로 특이사항이 없는 차량. 미세누유도 전혀 없고요. 자, 이런 차량 아깝죠? 이런 차량은 금방 나갑니다. 다음 차량 볼게요.
자, 이 차량 1980만원 모델입니다. 자, 포드 익스플로러 완전 무사하고 4륜 구동의 7인승이죠. 그리고 브렘보 장착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시트의 상태도 깨끗합니다. 이 차량 7월달에 매입을 했습니다. 1980만원 10만키로 자, 조금 비싼 느낌이 좀 있네요. 그래서 아마 안 팔렸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저희 구독자분의 조건이 맞기 때문에 이 차량도 같이 추천드리도록 할게요. 딱히 성능에 하자가 있거나 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. 단지 그냥 가격만 조금 비싼 건데 시세에 전혀 안 맞진 않아요. 이렇게 해서 오늘 차량 포드 익스플로러 가장 많이 팔리는 차 조건으로 찾아봤고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도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은 외부에서는 볼 수 없고요. 딜러만 볼 수 있습니다. 그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 시간에는 많은 차량 또 가지고 올게요. 감사합니다.